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1년간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운영해 가면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으로 많다는 사실에 깜짝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인간의 수명이 짧았을 때 정착된 이 지금의 결혼 제도가 100세 시대라고 부르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는 걸까? 우리에게 편안한 옷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구독자분께서는 댓글로 인공지능이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온 5G 시대에, 그리고 인간 수명이 은퇴 50년을 바라보는 21세기에 그긴 시간 동안 한 배우자와의 변치 않는 사랑을 강요받으며 살아가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는 의견을 남기셨어요. 또한 배우자와의 법적 결혼 생활을 10년으로 정하고 매 10년마다 결혼 생활을 청산할지 갱신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청자분도 계셨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 10년도 긴데 한 3년, 5년? 뭐 처음에는 10년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5년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3년으로 하고 이렇게 좀 줄여가면서 갱신 주기를 줄여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영원불멸한 제도란 없는 것이고, 세상이 변하면 제도도 그에 걸맞게 변해야 되는 게 맞는 이치죠. 오늘은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 괴로워하는 두 아내분의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유, 가슴 아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안타까운 중년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남편과의 오랜 정서적 이혼 상태로 너무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 좌절감 속에 살아가는 38세의 주부입니다. 어느 하루도 행복이란 것을 느낄 수 없었던 제가 말도 안 되게 어떤 외국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은 짝사랑이에요. 이제껏 소심한 성격으로 사랑 고백 한번 해본 적 없는 인생이고요. 내 감정보다 나를 사랑하는 남자의 사랑의 크기가 연애의 기준으로 삼았었고, 그래서 그것을 후회하고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어찌 해볼 거란 구체적인 계획도 딱히 없지만,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일 것 같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저를 이렇게 바짝 달아오르게 만드신 분은 일주일에 한번 영어 강의 들으러 가는 대학의 10살 연상의 교수님이십니다. 10년 전에 이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외모나 인품이 수려하시니 저 같은 사람의 감정이야 그분께는 흔하디 흔한 원 오브 댐에 지나지 않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한번 빼앗긴 마음은 딱 무자르듯 정리도 안 되고 혼자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이제껏 연예인이나 드라마 주인공을 보며 설레했던 경험조차 없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대목에서 이렇게 일이 터져버렸네요. 진짜 이런 감정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파산된 상태이긴 하지만 전 여전히 유부녀이고, 그러니 이런 감정도 죄인 거겠죠? 죄인 것이니 그만둬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어떤 것을 지금껏 무자르듯 잘 해왔는데 이번엔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대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고 한숨만 납니다. 이런 감정을 지금 거치니까 제 인생이 너무 슬프고 외로워 미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인생에 대해 전 아직 젊은데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늙어버린 것 같이 무기력하네요. 이 안타까운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중년의 기혼 여성이라 하지만 저는 사연 속에서 소녀의 감성을 느꼈습니다. 남편과는 법적으로 부부일 뿐 정서적으로는 이미 부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우연히도 원숙한 한 남성에게 사랑을 느낀 거죠.
한평생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 것도 참 소중한데 안타깝게도 이게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아내분이시라면 사랑 고백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 남자분이 그 고백을 받아들여 성공하게 될지 실패하게 될지는 여기서 논하지 말자고요. 아,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기혼 여성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려 볼게요. 다음 이야기는 비밀 연애에 빠진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그냥 마음만 설레이고 있는 그냥 짝사랑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전부 다 옮겨간 상태라고요. 아주 이거 심각합니다. 중증이에요. 긴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서 한 번도 예쁘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이 여성분에게 8살 연하의 배자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사랑은 아니었죠. 남편에게 인사시킬 정도로 좋은 후배였습니다. 아이와 남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고민이 됐지만 그를 만나면 자꾸 행복해진다고 하네요.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가 쉽지 않죠. 이럴 경우에 세상이 불륜이라 부르는 이 관계를 이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성분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는 젊고 매력적이고 저돌적이며 야하기까지 합니다. 결혼에 아이까지 있는 내게 직장 후배이며 8살 어린 그 남자가 겁도 없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와 내가 첫눈에 반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또래보다 성숙해 보이는 그였지만 한 번도 남자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예의 바른 착한 청년 정도가 내가 갖고 있는 그에 대한 첫인상입니다. 같은 팀원이자 선배로서 그가 밥은 먹었는지 프로젝트는 마무리했는지 챙겼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자연스러운 자리도 마련해줬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서로에게 이 정도의 생각을 가졌던 듯 싶습니다. 그러다 그가 자신의 고민을 하나둘 털어놓았고 나도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가장 친한 누나, 동생 사이가 됐죠. 사실 이상하리만큼 잘 통했습니다. 대화를 한번 시작하면 끝나질 않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서로에게 반응했죠. 개그 코드 같은 것도 일치했어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었고 늘 서로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와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편안함 같은 것 말이죠. 처음으로 나에 대한 그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은 어느 회식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날따라 대범했어요. 평소 나를 깍듯하게 존대하던 그는 돌연 말을 놓더라고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내게서 시선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낯설게 느껴졌고 심장이 쿵쾅거릴 만큼 흥분됐습니다. 한눈에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하얀 와셔츠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그에게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회식 다음 날부터 그와 나 사이엔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그가 나를 바라보면 시선을 피했고 내가 그를 바라보면 그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예전에는 편한 선후배였는데 회식 다음 날부터 전혀 편하지가 않았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대화조차 나누기 힘들었고 그냥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욕망이려니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았죠. 무엇보다 아이가 눈에 더 밟혔습니다. 엄마로서 부끄러운 짓이라 생각하게 됐어요. 아이의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었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웠습니다.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정말이지 이런 아이의 믿음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후배와의 일이 저 혼자의 착각일지도 몰랐지만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욱 요동쳤습니다. 회식 이후 일주일쯤 지나 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팀에 속해서 매일 얼굴을 보고 밥을 먹어야 하는 사이에 이런 마음으로는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었죠. 일이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가 동생인지 후배인지 잘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너 혹시 나 좋아하니? 응, 좋아해. 막상 그의 답을 듣고 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린 2시간이 넘도록 통화를 했습니다.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난 그런데 가정이 있고 아이도 있어. 나이도 너무 많고 나는 누굴 좋아하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서로 좋아하는데 그게 왜 안 돼?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안 돼. 서로 힘들어진다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마. 응? 감정에 솔직해져 보라고. 그는 관습이나 사회적 규범보다 사랑,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나를 설득했습니다. 난 통화를 하면서 결국 그에게 설득당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동의해버린 거죠. 나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는 건 나쁜 일이지만 지금의 감정, 욕구까지도 죄악시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이 지탄받는 일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와 사귀면서 헤어지려고도 해봤습니다. 가정은 지켜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었고 가정을 깨겠다는 생각이 없는 한 외도나 분류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죠. 그 친구의 창창한 앞날을 위해서도 우리의 만남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자. 안 돼. 절대 그렇게는 못 돌아가. 그는 이상하리만큼 신념에 차 있었습니다. 나와의 관계에서만큼은 확신을 갖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헤어지려던 과정 이후에 그와 나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계요? 불륜이죠. 지탄받을 사랑입니다. 하지만 지금 죄책감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진실하고 가볍게 불장난으로 시작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단 한 번이라도 나는 귀한 존재였던가?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었던가? 꼼꼼한 남편에 비해 나는 늘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긴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한 번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내게 예쁘다는 말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표현에 인색했고 나는 외로웠죠. 하지만 그에게 나는 한없이 멋진 사람,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 그는 매일 아낌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끊임없이 말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내 고민을 자신의 고민처럼 들어주고 고통을 함께 느껴주고 내가 슬퍼하면 함께 슬프고 내가 기쁘면 함께 웃어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든든하게 막아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육체적인 끌림도 강렬합니다. 30대 후반인 내 인생에 다시금 사랑이 가득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그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해줘서 고맙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좋아해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 그가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우린 열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플라토닉하면서 에로틱하죠. 정신적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정서적으로 서로를 감싸는 동시에 육체적 탐닉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아이에 대해서도 애틋한 마음을, 남편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 대한 사랑이 커서 내가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곁에 있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랑이 끝이 어딜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서 끝나고 마치 출정가처럼 끝을 맺습니다. 다시 찾아온 사랑과 행복감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이 느껴지잖아요.
Like a Hellcat. 오늘 소개해드린 두 사연의 공통점을 캐치하셨어요? 두 사연의 그 밑바닥에는 부부간의 정서적 파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아내가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이 한가운데에 있다고요.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은 이 가여운 아내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내를 외롭게 하는 것은 남편으로서 죄를 짓는 거라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